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열흘 만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국회 운영위와 최상병 특검법 표결 등이 예정된 가운데 야당은 전방위 공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권모 씨의 청원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내용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 명품 수수 의혹 등 부정비리, 일제강제징용 해법 강행 등 다섯 가지 탄핵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겼고 주말 사이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1만 명 이상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속출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공개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조국 혁신단은 이것이 민심이라고 논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겨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음모론에 경도되어 자기 식구 안위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정 운영에 극우 유튜버의 주장과 음모론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까? 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회고록 논란은 물론 윤 대통령의 최상병 사건 통화 기록,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초전을 벌였습니다. 헌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회고록 논란을 징검다리 삼아 이번 주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표결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